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163쪽 7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서는 이제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2년에 한 번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64쪽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그 절차가 중요하니까 정보망에 대한 내용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걸쭉 정리하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볼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매물 정보, 임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공들만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물 정보나 임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도 개공이고, 공개되어 있는 매물 정보, 임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개공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망은 개공 상호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하게 되면 개공들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은 협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협회가 설치한 이 정보망에 개공들만 정보를 올릴 수 있고 개공들만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과정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과정,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절차는 크게 보면은 네 단계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 한 자만 가능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 한 자라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가통신사업 신고 한 자인 인터넷 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지정 기준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정 기준을 갖춰야지만 두 번째는 지정 신청을 하는 거죠. 지정 신청을 하는데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신청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두 번째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주죠. 지정해 주는 것을 지정처분이라고 하고, 그래 지정처분과 함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를 해주겠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지정 신청인은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된 거죠. 근데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됐다 하더라도 바로 정보망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 받고 나서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돼요.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운영 규정이라는 것은 약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다한 다음에 운영을 개시하는 거죠. 물론 운영 개시는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을 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요 같은 이제 과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정 신청인이 지정 기준을 갖추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가 바로 1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총네 가지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박스에 나와 있어요. 1, 2, 3, 4번 네 가지.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게 500명 이상의 경우에 당신이 나중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다면 당신이 설치한 정보망을 우리가 이용하겠다라는 가입 이용 신청을 미리 이제 받아놔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500명 안에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골고루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미리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직원인데요. 정보 처리 기사 자격 있는 사람 한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공인중개사자도 한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보 처리 기사와 공인중개사를 각각 따로따로 한명 이상씩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한명 이상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컴퓨터. 이 컴퓨터는 500명 이상의 개공이 일시에 접속하더라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대형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의 용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지정 기준을 갖췄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지정 신청자가 저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해주세요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정 신청하는 방법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 지정 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이 지정 기준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자이니까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받은 가입 이용 신청서,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받은 가입 이용 신청서와 함께 그 500명 이상의 개공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도 첨부해야 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직업이 전부 다 개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서 500명 이상의 개공이 제출한 가입 이용 신청서, 500명 이상의 개공에 등록증 사본. 그러니까 요한 가지 요건만 하더라도 서류는 1,000장 이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하나,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한 부, 그다음에 컴퓨터를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 같은 컴퓨터 서류, 컴퓨터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 같은 지정 요건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신청 받고 나서 30일 동안 확인해 봅니다. 지정 기준 갖췄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다 확인했으면 30일 이내, 이거 숫자가 중요합니다. 30일 이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서도 교부해 줍니다. 그럼 지정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거래정보사업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정보망을 바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망 설치 운영 개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지정 받은 사람은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는데 이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죠. 운영 규정이라는 것은 약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고 그다음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간이 세 번이 나오죠.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지정 신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 지정을 해줘야 될까요? 30일 이내. 지정을 받은 사람은 얼마 만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될까요? 3월 이내. 지정을 받은 사람은 또는 운영은 언제 해야 될까요? 지정받고 1년 이내. 요거를 꼭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기본적인 사항만 좀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7쪽에 보면은요. 3번 거래정보망 운영 및 이용 관련 의무사항도 있는데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고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딱 거래 정보 사업자가 이제 설치해 놨으면은 이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과 공개되어 있는 이 정보를 검색하는 개공이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도 개공이 공개할 수 있고 공개되어 있는 이 어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개공만 가능한데 그러면 정보망을 운영하는 이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고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거를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거래 정보 사업자예요. 정보망 관련 의무사항으로는 일단 운영 규정 관련 위반이 있어요. 운영 규정 관련해서 운영 규정과 관련한 의무가 있어요. 운영 규정 관련 의무. 자, 운영 규정 관련 의무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듯이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았으면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운영 규정 관련 의무로서는 지정을 받고 나서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 된다.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승인을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운영 규정을 승인 받았으면 운영 규정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겠죠.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 공개 관련 위반이 공개 정보 공개 관련 의무가 있어요. 정보를 공개 관련하는 의무, 공개 관련 의무로서 거래 정보 사업자는 정보를 공개할 때 오로지 누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것만 공개될까요? 그렇죠.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야 된다는 거. 오로지 개공들만 정보망에 정보를 광고할 수 있고 광고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개공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거래정보사업 개공이 광고해달라고 개공이 의뢰한 것만 광고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의뢰인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것을 광고해야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개공이 공개 의뢰했으면 의뢰받은 대로 광고해야 돼요. 이거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안 되겠죠. 또한 개공에 따라서 차별 광고도 안 되겠죠. 차별적으로 공개해도 안 되겠죠.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하게 되면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도 하게 됩니다. 자, 한장 넘어갈까요? 168조. 감독상 명령 관련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해 준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 줬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감독상 명령에 위반해서 업무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렇지만 지정 취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개공의 의무. 이 개공의 의무는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만 의무가 있고 정보를 검색하는 개공은 의무가 없는데 이 개공의 의무는 이 개공은 정보망의 거짓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겠죠. 거짓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 거래가 완성됐어요. 거래가 완성됐다는 것은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금까지 지급이 완료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이 개공은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래 정보 사업자가 공개를 삭제시키는 거니까요. 이런 거 위반했을 때는 개공에 대해서는 이거 위반했을 때는 유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개공은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든가 또는 거래가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은 받지 않고 업무 정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시험에 좀잘 나오니까 좀 알아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168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면 틀리다는 것을 꼭 인용해야 돼요. 지정취소에서는요, 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됐을 때할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요거 갖고 매년 문제네요. 그래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면 틀려요. 물론 지정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먼저 청문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해산이 되었을 때는 이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지정취소 처분을 할수 있죠. 그럼 어떤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는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부, 영, 정, 사, 일 다섯 가지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냥 가볍게 이해합니다.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영, 운영 규정 위반이 있었죠. 운영 규정을 지정받고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지 않았거나, 또는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때 미리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고 변경했거나, 또는 운영 규정을 승인받았는데 운영 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든가 했을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죠.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병과된다 했죠. 그다음에 정,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공개할 때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야 되는데,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또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또는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했을 때도 지정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지정 취소도 할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병과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4.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망했거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해산이 되어 정보망 운영이 어렵게 됐을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요거는 지정을 받았으면 아까 몇년 이내에 정보망 운영을 하세요? 지정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았으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라 그랬죠. 근데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런 이제 지정 과정을 좀 눈으로 좀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는 이제 180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서는 보통 한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서도 최소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180페이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이제 제가 한세번 정도를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과정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은 공부를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계속 공부 양을 줄여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그 부분을 공략을 하셔야지, 지금 과정에서 뭐 공부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100점 맞으면 더욱 나고 좋겠지만, 90점, 100점 안 맞으셔도요,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공부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어떤 책임을 부담하냐 이건데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뭐뭐뭐뭐 해야 한다. 그것도 있고 반대로 뭐뭐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의무와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렇게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책임져야 돼. 책임진다는 것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야 될 의무 중에서는 기본적인 의무도 있고 기본 의무,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한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도 있고 거래 당사자 간에 약속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해야 될 의무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의무라는 것은 금지 행위라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의뢰인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법정 보수 초과해서 금품 받지 말라, 뭐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인데 손해배상할 돈이 없을 걸 대비해서 개공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여 등록관청에 저 보증 설정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나서 업무를 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배상할 돈이 없어도 보증기간이 대신 배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다 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라 이거죠. 예. 그중에서 해야 될 의무 요거를 일단 보겠습니다. 기본 의무부터 볼게요. 기본 의무는 1. 교재 180페이지 공정한 중개 업무 수행 의무라는 것부터 나옵니다. 기본 의무 중에서는 첫 번째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할 의무. 이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자는 이거는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도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공과 소속 공인 중에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 보조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개 보조는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81쪽에 있는 2번, 요게 중요하니까 별판했을까요? 이거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준수해야 될 의무는 의무자가 개공뿐만 아니라 등도 의무자예요. 등이라는 것은 개공을 포함하여 소속 공인중개사도 비밀 준수해야 된다. 중개보조원도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원, 다른 말은 임원, 같은 말이죠. 사원 임원도 준수해야 될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개공과 소공과 보존 사원 임원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즉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준수해야 되냐. 준수기간은 그 업무를 떠난 후까지도 준수해야 됩니다.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사망할 때까지 준수하라 그 말이죠. 근데 이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해서 누설을 했다면 누설을 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등이 없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한다. 그렇지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죠. 예.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통틀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 두 가지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예요. 근데 기본 의무 중에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3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줄여서는 선관주의 의무인데요. 이거는 법에 규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무인데요. 개공 등은 중개업무 하면서 자기 일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할 때는 자기가 물건 구입할 때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선량한 거래자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의무지 법에 규정된 의무는 아니라는 거,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182쪽 제2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해야 될 의무 중에서 두 번째가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 요건 1절, 요건 2절이에요. 저 확인 설명 의무도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확인 설명 의무 정리합니다. 182쪽이죠. 예. 중개대상물 하면 토건 입건강이죠. 토건 입건강, 즉 매도인 임대인의 중개대상물을 확인했으면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 제대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 즉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는 누가 해야 되느냐? 설명해야 될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자는 개공입니다. 개공. 근데 개공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법개공도 있고 공개공도 있고 부개공도 있어요. 근데 법개공은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법개공에서는 대표자가 대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법개공에 분사무소가 설치됐을 때는 책임자가 대신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렇다면 요와 같은 사람들이 설명 의무자지 소공이나 또는 보조원은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소공은 의무는 없지만 소공은 할 수는 있다. 의무는 없지만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할 수는 있다. 왜? 중개물을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조는 의무도 없고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차이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개공이 언제 설명해야 되냐? 언제? 확인 설명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란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하는 거죠. 즉, 매매 계약이면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설명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누구한테 되냐? 설명할 때그 상대방, 설명의 상대방은 매매 거래에서는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거겠죠.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에게 설명하겠죠. 이와 같이 매수인, 임차인 등을 우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는 중요한 것은 설령 공동으로 중개한다 하더라도 역시 설명은 매수인 등 권리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는 거예요. 매도의뢰 받은 개공과 매수의뢰 받은 개공이 같이 중개한다 하더라도 이 물건 어디 있는 물건이다 설명은 매수인 일방에게만 하는 거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설명하는 방법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설명할 때는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도 함께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겠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무는 이거는 개공이 설령 유상으로 중개하건 또는 무상으로 중개하건 역시 확인 설명 의무는 그대로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의무가 있다. 이거 시험 출나. 그래서 무상으로 중개했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으로 중개한다 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손해를 발생시켰다. 배상해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되냐? 설명해야 될 내용은, 설명해야 될 내용은 두 문자를 뜹니다. 기상, 지권, 공거, 수세. 기상, 지권, 공거, 수세. 자, 기, 중개.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소재지 면적 설명하라. 상 물건의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전기 등 시설 상태 설명하라. 지 입지 및 환경 조건 설명하라.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설명하라. 특히 권리관계 설명할 때 등기된 권리도 설명해야 되고 미등기된 유치권 같은 거 있죠. 유치권 또는 분묘기지권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등기된 권리 중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어떻게까지 설명하나요? 채권 최고액을 설명해야 되겠죠.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채무액까지 설명해야 될 의무는 없다.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설명하면 좋겠다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도 설명하고 거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하고 수 중개 보수 실비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세 세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조세의 세율도 설명해야 됩니다.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세율이지 이전함에 따라 또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거 같은 다섯 가지 내용을 확인 설명 의무에서는 기본적인 틀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누가 개공이 언제 중개 완성 전에 누구에게 매수인 것 같은 권리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뭘 설명 기상지권 공고 수세 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교재는 한 장 넘어가서 185페이지 보면은 상태 자료 요구권이라고 그러세요. 자 요건 뭐냐면은 자 개공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개공은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매도인에게 어이 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줘봐 상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즉 개공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매도인 등 권리전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매도인이 싫어 노 이렇게 불응했다라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된다. 불응한 사실을 이것도 지금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해 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자, 이거 뭐냐면 개공의 중개로 중개가 완성됐습니다. 중개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공은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서류 작성인데 서류 작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수인에게 요 설명한 거 있죠. 뭘 설명했어요? 기상지권 공고수세. 그래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즉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했죠. 이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두로 약속한 거죠. 이 계약한 내용을 그걸 서면으로 작성해야 돼요. 이게 바로 거래 계약서가 되죠. 그래서 거래 계약서도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옮겨 기록하는 서류. 거래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한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데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했냐? 작성 의무자는 똑같아요. 설명의 의무자가 똑같아요. 개공이. 다만 법인은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작성 의무. 공개공과 부개공에선 공개공과 부개공이 작성 의무. 그러면 소공과 보조는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소공은 설명할 수도 있고 작성할 수도 있다. 보조는 설명할 수도 없고 또한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없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으면 여기에 개공은 서명도 하고 및 날인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명하고 날인. 그래서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인데 다만 법인인 경우에 누가 서명 및 날인?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누가 서명 및 날인?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의 업무를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공도 함께 서명민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은 무조건 서명민날인, 소공은 중개 행위를 한 소공만 함께 서명민날인. 특히 개공 중에서 공동 중개했다면 공동 개공이 함께 서명민날이라고, 당해 중개하기 위한 소공이 있으면 소공도 함께 서명민날이 난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그럼 다 작성했으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죠. 그리고 확인 설명서 4번을, 개공은 4번을 3년 동안 보존도 해드릴 의무가 있어요. 누가 개공이? 그렇다면 중요할 것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의무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자, 그 다음에 3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될 의무자는 개공이라는 거예요. 의무자는 개공이지 소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공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당해 중개행위 한 경우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만, 서명 및 날인의 의무만, 그것도 어떤 의무? 당해 중개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의 의무만 있는 거지, 작성 교부 의무는 개공에게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개공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도 있고 and 서명 및 날인의 의무까지도 있다. 서명 및 날인. 근데 소공은 어떤 경우? 당해 중개행위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도 작성 교부 의무는 없고 교부 의무도 없고 서명 및 날인의 의무만 있다. 요거 꼭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우위반 시제제가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개공에 대한 제재 보면은, 개공의 의무 중에서 중개 완성 전의 의무가 뭐예요?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는 거죠.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드릴 의무가 있는데, 설명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랬죠. 요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때 개공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 의무인 작성 교부 보존의 이거 위반했을 때는 단지 업무 정지 처분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세요.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하여 중개 완성 전의 의무인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할 때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가 완성된 이후 확인 설명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업무 정지만. 그리고 물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땐 손해도 배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공의 의무.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공은 당해 중개행위 했을 때만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해 중개행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정지. 그리고 소공이 물건 설명할 수는, 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다 그랬죠.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고 설명했을 때도 소공은 자격 정지.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 189페이지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거래계약서 작성까지 하고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그럼 이 해야 될 의무 중에서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설명서 작성하라 그랬지요. 그거 말고 또 서류 작성하는 것이 바로 거래계약서 작성이에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한 10분 정도면 될것 같네요.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자도 개공이에요. 개공. 아까 확인설명 의무자,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자 전부 누구였어요? 개공.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도 바로 개공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도 누가? 개공이. 언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한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죠. 근데 이 개공은 법개공도 있고 공개공도 있고 부개공도 있죠. 그렇지만 법개공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신 작성 의무, 분사무소에서는 누가? 책임자가 대신 작성 의무를 부담한다.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작성 의무자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무자는 개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은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 없다.
있다. 의무는 없지만 그중에서 소공은 작성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개보조는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확인 설명 의무와 똑같은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셨어요. 자,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작성하는 것이 바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거.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 190페이지를 봤더니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작성할 때는 이거 성실하게 작성하라. 그 말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도 아니 되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도 안 된다. 이게 바로 성실 작성 의무예요. 만일 개공이 거짓 작성했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개공이 작성했다면 이때는 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벌금은 안 받습니다. 징역 벌금은 안 받지만 등록 취소하시다. 자, 근데 소공은 작성 의무는 없지만 할수 있다 그랬죠. 근데 소공이 만일 거래 계약서를 거짓 작성했다든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소공이 작성했을 때 이때는 유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형은 받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래 계약서를 이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래 계약서는 서면이에요. 거래 계약서는 거래 계약서라는 것은 서면이에요. 서면. 이 거래 계약서는 어떤 서면을 작성했느냐?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표준 서식이 없어서요. 표준 서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종이에다 작성해도 됩니다. 뭐 아까 확인 설명서는 이거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표준 서식이 있기 때문에 표준 서식에 따라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서 아무 종이에다 작성해도 됩니다.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을 할수 있어요.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다 했지만 지금 현재 표준 서식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이에다 작성해도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아홉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이걸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럼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아홉 가지 두 문자를 떼면 당물 인권 거기서 안 쓰면은 조약돌로 콕 때려 불 거야. 당물 인권 거기서 조약 이거 아홉 가지 무조건 기재해야 돼요.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할 것, 물건의 표시인 소재지 면적 기재할 것, 물건의 인도 일시 기재할 것, 권리 이전하는 내용 반드시 기재할 것,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 일시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반드시 기재할 것,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을 때 약정사항 반드시 기재할 것, 확인 설명서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 기한 기재할 것, 약, 계약 일자 반드시 기재할 것이에요. 특히 당구장 표시한 권리절의 내용 확인 설명서 급일자 반드시 기재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 걸다 기재했으면 개공은 무조건 이 거래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물론 개공 중에서 법개공인 경우에는 누가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법개공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and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 물론 개공 중에서 공동 중개인 경우엔 공동 개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면 개공은 무조건 서명민 날인, 소공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서명민 날인의 의무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신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사본을 5년 동안 그 거래 계약서 사본을 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본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자, 그리고 5년 동안 사본을 보존해야 될 의무자는 누구예요? 의무자는 개공이죠. 개공이고, 그리고 소공은 이런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고, 소공은 당해 중개행했을 때 서명민 날인의 의무만 있다. 물론 개공은 작성 교부 5년 보존뿐만 아니라 개공은 거기다가 무슨 의무? 서명하고 및 날인까지 해야 될 의무까지 부담하는 거예요.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없고, 그것도 당해 중개행이 했을 때 한해서만 개공과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민 날인의 의무가 있죠. 이거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민 날인의 의무와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래계약서 작성까지 해서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공의 의무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금쟁이라고 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193쪽, 개공 등의 금쟁에서 다시 만나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살펴가세요.